상승장이 9일이고 하락장이 이틀인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베팅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 선남은 이 기자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저널 2의 이승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약간 화면이 좀 달라진 것 같죠? 키움증권이 새 사옥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여의도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사학연금 빌딩인데요. 키움증권이 이곳에서 4년간 임차 생활을 합니다. 원래 있던 사옥은요, 다시 이제 새로 크게 짓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세 확장하면 새 사옥을 사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짓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기존 사옥을 다시 허물고 지을까요? 그 자리에. 요건 그냥 재미로 들으셔야 돼요. 카더라요, 그냥 썰. 기존의 키움증권 사옥 자리가요, 여의도에서요 최고 명당 자리예요. 와우. 거기가 예전에 삼성생명빌딩이라고 삼성금융계열사들이 모여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삼성금융계열사들이 땅을 잘 안 샀는데 여의도에서 이를 놓고 여러 말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그 카더라가 뭐냐면, 여의도가 강바람이 센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외풍을 맞는 곳, 이곳은 굉장히 흉지예요, 흉지. 그럼 명당은 어디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채광이 잘 되는 곳, 이런 곳이 이제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키움증권 예전 사옥이죠. 그 사옥 자리가 여의도 최고의 명당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가보면 여의도에서 찬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짓는다. 사세 확장을 위해. 키움증권이니까 처음 이제 사옥을 산 게 201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그걸 2004년도에 도이치뱅크에 팔고 금융위기에 그 건물이 싸게 나왔을 때 키움증권이 2010년도에 산 거예요. 근데 그때 키움증권의 위치와 사세와 지금의 키움증권의 위치와 사세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오, 뭐 풍수지리설 비과학적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자리가 명당 이라고 생각해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식시장에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데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 둘 다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어?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쉬는 날이면 왜 반대편 증시가 왜 이렇게 화랑일까? 막 뜨거울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이면 우리나라 증시가 막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휴일 때 쉬면 그날 막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요. 그 어떤 데이터는 없지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증시 휴장일에 그 1년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달마다 하나씩 있는 셈이에요. 언제 쉬냐면 1월 1일 새해 첫날은 이제 한국, 미국 공통적으로 쉬고요.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1월에 쉬거든요. 이거 요일제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2월에 대통령의 날, 조지 워싱턴 데이인가? 요거 쉬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부활절 휴장일이 있어요. 올해는 이제 4월 7일이더라고요. 5월 마지막 주에 메모리얼 데이 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치자면 현충일. 그리고 새로 도입된 연방 공휴일이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있어요. 6월 19일에 쉰다고 하더라고요. 독립기념일 이제 7월 4일에 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데 미국은 9월에 요일제로 하더라고요. 올해는 9월 4일이 이제 휴일이고요. 11월에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일이 있죠. 근데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가 토요일 겹치면 대체 휴일이 있대요. 그래서 가끔 월요일도 쉬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국 증시 휴장일과 그 휴장일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주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데이터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최근 한 그러니까 2013년도 초부터죠. 상관관계를 찾아봤는데 이때 이렇게 쭉 쉬어요. 뭐야? 1월 16일 미국 마틴 루터킹 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날 이제 코스피 주가 0.72% 상승했고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5월 29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석가탄신일 연휴랑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장했고 그거 빼고 나머지 보면 노예해방 기념일이랑 작년 독립기념일 딱 이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느낌적인 느낌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12거래일 중에 그 석가탄신일 휴일 빼면은 열하루잖아요. 그렇죠? 열하루 중에 상승장이 9일이고 하락장이 이틀인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일까요? 그리고 작년 5월 29일도요. 석가탄신일 때문에 우리가 쉬어서 그렇지 그 다음날은 먼저 코스피 200이 열렸거든요. 그날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12거래일 중에 열흘이 오른 거예요. 그거는 그때 뭐 작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장이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전체 상승장과 하락장이 코스피가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51일이 있었거든요. 거래일이. 코스피 200지수 상승일이 178일이었고 하락일이 173일이었어요. 반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외국인이 혹시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산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쯤에도 코스피 200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어요. 뭐 원인은 모르겠지만 가설 하나 세우자면 매일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미국 증시 휴장일에 잠깐 국내 돌아와서 단타하는 게 아닐까 이런 가설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예.
어쨌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도 성립하는지 한번 봤어요. 반대 역시 높은 연관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과학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올랐잖아요. 원래 오르는 장이니까 우리나라 휴장일 때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봐야죠. 연관성은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활용해서 국장에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피 100 레버리지 상품을 휴장일 전에 맞춰서 산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그냥 지수 투자 상품도 있고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이런 거 한번 베팅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6월 미국 증시 휴장일이나 7월 독립기념일이 작년에 안 좋았다는 거 하필이면 두 날이 이제 곧 다가오네요. 어쨌든 오늘 이런 투자법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승용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